저의 경우는 창업을 시작할 때 통장 잔고에 52만 4천 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년 매출액이 X원이 조금 덜 됩니다. 15년 된 SM5에서 X로 차를 바꾸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X만 해도 상위 10%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의류 쇼핑몰이 단순히 옷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온라인 사업의 올바른 방향성 옹크트리입니다. 저는 현재 14명의 직원분들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달 매출액은 평균 4억 정도이며, 이번 연도에는 부모님께 입금해드린 금액만 1억 원 정도가 됩니다. 1억 원을 드렸지만 15년 된 SM5에서 포르쉐로 차를 바꾸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먹고 싶은 것은 다 먹을 수 있으며,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친구에게는 외제차나 명품 등을 선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3년 만에 가치관, 경제력, 주변 사람 등 송두리째 바뀌었고, 지금도 초스피드로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온라인 사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창업 열풍,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창업 열풍은 3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년 전 저는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고, 누군가는 영상을 보고 다음에 라며 넘어갔을 겁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바로 온라인 사업의 진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의류 쇼핑몰을 시작할 때만 해도 주변에서 아, 쟤 옷장 산다던데? 옷장사 그거 오래 못 간다. 등 말이 많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온라인 사업의 진가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3년 온라인 사업을 무조건 해야 되는 이유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온라인 사업의 진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사업 그거 개나 소나 다 하던데 진짜 돈벌수 있나요? 네, 무조건 벌수 있습니다.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돈을 벌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경쟁자 수는 늘었지만 실질적인 경쟁자 수는 여전히 작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성과의 반복, 아니 반복적인 일그 자체를 견디지 못합니다. 실제로 제가 쇼핑몰을 처음 시작할 때 같은 시기에 시작했던 쇼핑몰 중 대부분은 망했거나 다른 업종으로 떠났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100만 명이 되었다 하더라도 100만 명 모두 본인의 경쟁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작해서 1, 2년만 버티기만 해도 상위 10%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온라인 창업 첫 해에 소득금액 증명에 기재된 1년 수입이 약 1,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정도 일을 했지만 한달 급여가 91만 원 정도라는 말이죠. 그렇게 지옥 같은 1년을 버텨냈고, 그 다음 해에 소득금액 증명에 찍힌 1년 수입은 약 3억 원 정도였습니다. 이게 온라인 사업의 진가이고 매력입니다. 모든 컬러, 사이즈, 옵션 등을 사놓아야 하니까 리스크가 너무 큰거 아닌가요? 오프라인 창업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도 창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온라인 사업을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초기에 리스크가 작습니다. 사실상 의류의 경우 하나의 도매처에서 같은 품목 두 장만 사면 거래를 틀수 있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온 후한 장씩 구입을 해서 고객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한 건씩 판매를 일으키며 경험치를 쌓아 나가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창업을 시작할 때 통장 잔고에 52만 4천 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년 매출액이 40억 원이 조금 덜 됩니다. 너무나 믿을 수 없어서 사기인 것 같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작은 리스크로 시작해서 큰 성과를 낼수 있는 사업이 바로 온라인 사업입니다. 1년 동안 한달 수입이 90만 원인데 그걸 어떻게 버텨요? 성장 속도가 너무 느린 거 아닌가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둘째 해부터 연봉이 3억 원이었습니다. 연봉 1,000만 원에서 순식간에 3억 원이 된 것이죠. 이것이 온라인 사업을 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성장 속도가 비약적이라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이러한 성장이 일시적이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저의 경우는 굉장히 탄탄했습니다. 세무사님께서 예상하기로 올해 연소득금액은 7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비약적인 성장과 탄탄함, 이것이 온라인 사업의 진가입니다. 의류 쇼핑몰의 경우 동대문이 서울에 있으니까 저는 못하겠네요. 저는 지방에 살거든요. 지방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사실 시스템만 갖춰져 있으면 제가 유럽에 있어도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온라인 사업을 해야 하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공간과 시간적으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움직이기만 해도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가야 하고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밤에 일을 하고 오후 1, 2시까지 잠을 잡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 회사는 천안에 있습니다. 천안에 있어도 사업을 운영함에 문제가 전혀 없고 앞으로도 쭉 천안에 있을 생각입니다. 만약에 제가 제주도를 사랑했다면 아마 지금쯤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겠죠. 이처럼 온라인 사업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쇼핑몰 말고 다른 사업도 하시나요? 네, 저는 서로 다른 카테고리의 쇼핑몰 두 개를 운영하고 있고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플랫폼 사업도 준비했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었던 것도 온라인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방법을 한 번만 완벽하게 익히면 됩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어떠한 제품이든 모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무형의 지식을 판매할 수도 있고 과일을 판매할 수도 있고 고기를 판매할 수도 있고 생활용품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별 특성만 이해하면 온라인 마케팅의 본질은 하나이기 때문에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의류 쇼핑몰이 단순히 옷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2023년 올해도 그냥 넘어가실 건가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영상이 끝나자마자 준비하고 시작하세요. 내일이 되었을 때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다면 2023년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실패일 겁니다. 온라인 사업의 올바른 방향성, 옹크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